빨리 저 자리로 아니, 돌아가요. 이 레자 이 레자 안에 사람이 숨어서 부르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아니 이 체구에서 아까 진짜 스텔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 라디오 한번 같이 했었잖아요. 네. 그때는 이제 같은 부스 안에서 그걸 들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헤드폰보다 그 생소리가 훨씬 더 크게 훨씬 들리고 커요. 그리고 제가 그날 이제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면서 저희 매니저 오빠한테 하드웨어로는 진짜 우리나라 끝판왕인 것 같다고 아유. 진짜 우리나라 끝판왕인 것 같다고 아유.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하드웨어가 달라요. 하드웨어로는 진짜 우리나라 끝판왕인 것 같다.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내가 낫지? 라고 이제 매니저님께 살짝 토크가 저런 식이거든요. 그럼 매니저가 응 그럼 이러고 지금 우리 다음 트랙 부를 주인공한테 네.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? 스텔라 장씨가 이제 다음 트랙이죠. 장씨 차례란 말이에요. 네. 이제 어떤 곡이죠? 저는 디파추어라는 곡을 또, 가지고 왔습니다. 또 떠나는군요. 네, 또 또. 빨리 떠나고 싶어.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far away 어디든 좋아. 저거는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썼던 곡인데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. 막 과제도 너무 많고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약간 현실 도피 형태의 그런 곡이죠. 자, 그리고 우리 스텔라 장은요, 가사를 매번 늘 신선하고 그냥 있는 것들을 툭툭툭툭 던지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게 되게 독특하게 다 글감인 거예요. 네. 이거 생각났다고 그냥 툭툭툭툭 써놓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? 일단 소재 같은 거는 그냥 항상 생각날 때마다 써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재만 있다고 해서 그게 곡으로 디벨롭 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보통 데드라인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좀 약간 앉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끝내야 돼라고 하면서 막 뭐라도 쓰긴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. 그 쓰는 제 모습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왜 여기다가 이 가사를 썼고 여기다가 왜 이게 붙었고 이런 게 기억이 안 나고 누가 쓰고 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와 이게 진짜 답이다. 사실 저는 가끔 갖다 붙인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설명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? 아니 그게 아니라 가사를 써서 썼는데 나중에 이거 이 부분 어떻게 나왔어 했을 때 정확히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그 나는 이렇게 솔직히 대답 못하고 아 이건 말이야 하면서 약간 왜 평론가들 평범 감독님들이 왜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이 입에 밴 분이거든요. 반성 겸허해집니다. 야,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. 앨범 소개 글도 본인이 직접 쓰는데 이것도 진짜 인상적이에요. 네 제가 첫 EP 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차이고 술을 마시고 안 가던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이 좋은 척 놀며 또 날리고 What's your color?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이런저런 사족을 달아서 이 곡은 미디엄 템포에 뭐 약간 이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쩌다가 이 곡을 만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백배나요. 사람들한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쵸.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제 건데 남이 써주는 것보다는 제가 쓴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서 그럼요. 저처럼 이제 글 잘 쓰는 몇몇 평론가들 아니라면 자기 가야 쓰는 게 나아요. 배순탁 형은 본인 글을 남이 대신 써준 적이 있나요? 제 글을요? 네. 평론을 남이 대신 써준다고요? 네. 신박하다 그것도. 그럼 믿어? 그러면 저 이번에 곧 정규 나오는데. 아 예예. 예. 아니 뭐 한번 다음에 논의하시죠. 예, 예. 와 저걸로 협박을 한다니까. 나 진짜. 자와 어쨌든 그거 뭐 하나쯤 못해도 되는데라는 말을 가끔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요. 걸그룹 멤버입니다. 지금. 걸그룹이요? 이 치스비치라고 지금 힙스터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걸그룹 모르세요? 저희끼리 모여서 좀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러비라는 친구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우리 포토는 언제 찍을까요? 그래서 우리 뮤비는 누구한테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들 그냥 공금 조금씩 모아서 하자 이렇게 했다가 각자 조금씩 투자를 해서 비싼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취미 활동 폼 난다. 자 그러면은 우리 스텔라 장 스텔라 장의 이제 다음 곡을 들으러
우리는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 노래 어떤 분들에게 들려주면은 특히 좋을까요? 되게 오랫동안 월차를 못 쓰신 분들. 월차. 그리고 좀 이미 놀 만큼 노신 분들은 이걸 듣고 굳이 힘을 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하는 소린가요? 나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. 저한테 하는 소린가요? 저런 멘트도 참 재밌어요. 독특해. 그죠? 예, 진짜. 바삭바삭한데 예. 또 너무 무성의하지도 않. 여보세요? 야, 진, 아니 너무 우리가 칭찬만 하면 이걸 내려. 아니 너무 아, 나 진짜 스텔라 장씨 힘을 보길래 뭐라고? 나는 진짜 난 이거 스텔라 장이 우리 장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난 이거 커버렸잖아. 나중에 방송으로 봐. 방송으로. 와, 나 진짜. 자, 우리 정말 공룡이 사라진 이후로 최고의 보컬로 칭송받고 있는 우리 스텔라 장. 자, 어떤 느낌으로 또 이 노래를 불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자, 준비되면 불러주세요. 네. 나를 믿으니까 어디를 가도 멀쩡하게 잘 지낼 수 있어 누구를 만나도 오랜 친구처럼 Hello 낳지 않은 사람들아 미안해 Unavailable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나 찾지만 Been OK 그래 가는
아 이게 스텔라 장이야. 너무 근사해. 나는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. 스텔라 장이 아니라 스텔라 짱으로. 감사합니다. 동의합니다. 예. 네. 아 오늘 진짜 냉탕 온탕 장난 아니죠? 둘이 어, 너무 진짜 왔다 갔다. 나 오늘 너무 바람둥이 된 기분이야. 마음이. 제 고막에 어. 오늘만큼은 바람을 펴도 된다고 하네. 오늘 이제 양다리 걸칠래. 나 몰라. 에.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거예요.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거예요. 완벽해. 스웩. 자 우리 스텔라 장 씨 이제 안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